길어요. 네네네. 예. 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천장이 굉장히 높네요. 어? 아닌가? 막혀있네요? 네, 바리솔 조명인데요. 무슨 조명이라고요? 아, 바리솔 조명이라고요. 바리솔. 네, 간접 조명의 효과도 주면서 직접 조명의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복도 초입에 자리한 공간. 세난세 씨가 가장 아끼는 곳이라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어? 그냥 이쪽 벽만 보고도 화가 났는데, 어머나! 오! 야, 오! 이게 웬일입니까? 오! 야, 이거는 진짜 남자들의 로망이거든요? 와! 야, 다 아. 직접 건물 만드시고 사람도 다 이렇게 배치하시고. 와. 아니 이것도 에디션이 있어가지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3개월을 일을 쉬고 구했어요. 네. 이거는 건축 시공에서 가깝게 아 계산이 좀 그 지지대 계산이 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조명이 따로 있으면 예.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데 이건 이제 발광판이라고 전체 빛이 나오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밝군요. 네, 안 그러면 이제 곳곳에 예. 그림자가 지는데 전체적인 빛을 주려고 하면 예. 이제 바리솔이랑 비슷한 효과가 크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예. 아크릴 소재거든요. 네네. 거기에 LED가 들어간 거예요. 아. 어릴 적부터 인형과 피규어를 취미로 모아온 세난세 씨. 손때 묻은 작품과 애정어린 컬렉션이 공간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14살의 검정고시를 패스한 후 세계를 여행하며 모은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야. 우와. 와. 아. 무슨 지금 어디 스위트로 와 있는 기분인데요?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집안 모든 공간에 소품 하나하나 부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요.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는 세난세 씨 부부의 침실. 고전 유럽 왕실 느낌의 높은 침대가 인상적이고요. 침실 옆 통유리로 마감한 욕실. 그녀가 공들인 최고의 휴식 공간입니다. 포인트를 네. 이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을 했다라는 걸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타일을 같이 했거든요. 네. 물이 있으면 반사가 돼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들이 블루나 이런 걸 켜면 여기가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불을 꺼놓고 예. 하면. 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제작한 커다란 욕조 옆에는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준 세면대가 있는데요. 수도꼭지 손잡이에는 계절마다 원하는 꽃을 꽂을 수 있도록 미니 화병 느낌의 디자인을 가미했습니다.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욕실이네요. 세체의 빌라벨터 리모델링한 오늘의 하우스. 독특한 가구들로 집안 분위기의 강약을 조절해 리듬감이 느껴지는데요. 풍부한 상상력과 부부의 개성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